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그리고 다양한 악기가 한데 모여서 한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그룹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꾸려지는 모든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악기론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악기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 다양하고 많은 악기들이 우리랑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다양한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한 무대에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세계라는 무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악기들은 목관악기입니다. 관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만드는 악기들인데요. 사진 보여드리자마자 나 이건 좀 알아 싶은 악기 있으셨어요? 리코더.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사실 리코더는 좀 만만한 악기였을지 모르겠어요.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악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얼마만큼의 관심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악기가 리코더였고요. 이 악기는 그냥 좀 예민해요. 그런 악기가 오버예요. 모든 목관 악기 중에 가장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악기고요.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가시면 처음에 어떤 악기가 하고 첫 소리 내주면 웅성웅성 막 튜닝하거든요. 그 첫 소리 내주는 악기가 바로 이 악기. 오버예요. 얘가 왜 그 첫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다른 악기들이 좀 무난하게 다른 악기와 함께 있으면 좀 묻히는 반면에 얘는 숨겨도 티가 나 트윙클 완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에가 항상 음잡이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변명거리는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 오버의 성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전문 연주자라도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보에가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악기라서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바로 프리마돈나입니다. 이태리어로 프리마돈네트, 돈나는 예쁜 여자. 그래서 오페라나 뮤지컬에서 주인공을 맡는 윗들을 맡은 여자를 프리마돈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런 여자 왜 만나요? 성격도 깔치던데. 왜 만나요? 예쁘니까. 이 얘기는 들을 때마다 상처가 돼요. 그런데 정답이잖아요. 예쁘니까. 성격이 좀 까칠하면 어떻고 예민하면 어때요? 예쁘니까. 함께 다닐 때 확보된 아닐까. 그래서 좋아하시잖아요. 얘도 그래요. 사실 굉장히 잘하는 연주자 구하기도 힘들고 악기도 굉장히 다르게 힘들고 잘하는 연주자 구해놓으면 그렇게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나 작곡가가 계속해서 이 악기를 찾는 이유는 이만한 악기가 없어요. 이렇게 매력을 가진 악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게 되는 악기입니다. 네, 목관 오중주에 항상 호른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목관 악기 얘네들이 다 좋아요. 하나씩 만나면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다 좋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요. 다들 그냥 지들이 잘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줄 만한, 어울리게 해줄 만한 중재자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호른입니다. 호른이 붕 하고 한번 저음을 내주면 이 목관악기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쓱 하고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 역할로, 중심을 잡는 역할로 들어간 악기가 바로 호른입니다. 왜 각각 모임에 가보면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좀 시끄러워질 만하면 중심 잡아주고 그 모임에서 이렇게 좀 뭔가 와야 되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을 호른에 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른이 속한 금관악기를 한번 볼까요? 국내 최초 온라인 HRD 플랫폼 커넥트밸류가 체계적인 강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손쉬운 교육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학습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가치를 연결합니다. 금관악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들 자신감 어디 가신 거예요? 다,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거예요? 종모함? 행진? 막바리. 밴드? 여성적인가? 남성적인가? 좀 더 우렁차고 씩씩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죠? 금관악기 하면 남성성을 상징하고 남자들이 악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금관악기 알고 보면 팔색조예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악기가 바로 금관악기입니다. 같은 악기인데 소리가 바뀔 수 있는 악기입니다. 금관악기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저쪽에서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리 팀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멀리까지 큰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그 방도로 만들어진 악기가 금관악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들이 다 커요. 근데 이 목소리를 중간에 막아주는 거죠. 근데 막아주는 도구를 바꿀 때마다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크기에 따라 재질에 따라 계속 다른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살색조 맞죠? 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치면 모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계속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 루의 명곡을 틀었는데 거기 색소폰이 나와요. 근데 열리는 악기를 틀었는데 거기도 나와요. 이번엔 가요 무대를 틀었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사용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색소폰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멋있어요? 근데 친근하고 다정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과 다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색소폰에 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두 분이 난가 봐. 자, 이제 마지막 악기예요.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버블 베이스 네 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을 문지르거나 뜯거나 해서 소리를 만드는 악기들입니다. 근데 이 악기를 네 개의 악기 중에 드라마로 치자면 여주, 남주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이올린. 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첼로가 맞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막 높은 데서 노래를 하고 나면 첼로가 슥 받아서 아, 뭐 그랬어? 이렇게 해줄까? 하고 대답해주는 악기 바로 첼로입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배어, 끝. 나머지는? 다 만나보셨어요.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제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악기도 사람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폭력결에 쓰신 요즘법의 글을 하나 봤는데요. 대화는 내 안에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저는 참 알았거든요. 이게 하모니를 만드는 오케스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악기들이 한 무대에 있어서 참 어지러운 것 같지만 이 악기들이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첫 시작은 바로 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악기를 주고 있는지, 지금 내 악기의 상태는 어떤지, 내 악기의 소리는 어떤지 내 소리를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가치를 만나다. 커넥트 밸류.